이제는 이재민들이 상당히 걱정인데요. 덧불 담요도 부족하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긴 하지만 집에 가는 건 더더욱 두려움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많은 분들에게 심금을 울렸었는데요. 집으로 간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말이죠. 이제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니까 하나 둘씩 조심스럽게 집에 가서 챙기고 오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제집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네. 이 아이는 또 이제 다음에 19일까지는 이제 휴교를 한다고 하지만 다음 주도 학교를 가야 되고 아마 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는 가야 하니 책을 가지고 오너라. 아마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아마 아이는 책과 더불어 숙제를 해야 돼서 아마 이걸 가지러 간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 장면은 결국은 지금 그 대피하고 있는 1,7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다 같이 집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점점 날씨가 추워진다는 거고 오늘도 뭐 그랬지만 내일 또 영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바닥에 깔만한 것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 추위를 지금 얇은 몇몇 가지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로 지내고 있고 지금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컵밥이라든지 라면으로 계속 지금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노약자들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게 네. 언제 복귀가 될지 그리고 또 집이라고 하는 게 금이 가거나 그러면 하루 이틀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임시로 갈 곳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특히 집에 대해서는요. 한번 저렇게 흔들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요. 마치 진흙처럼 비교적 연한 흙 위에 있었던 M자 구조의 그리고 저 신도시 위주로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웬만하면 갈 수가 없고 죽을 것 같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결국은 의식불명인 분까지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가 75명이고요. 그중에 입원하신 분이 이제 12명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분은 지금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래도 다행히 아직 사상자가 나오진 않아 사망자가 나오진 네. 않았던 것도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다시 현상으로 복귀가 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지 포항 지역의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기울었어요. 피사현상처럼. 근데 그 안에 가재도구나 다 그런 거 빼가오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지금 이재민 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좀 강한 여진이 오면 정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게 제가 알기로 88년부터 이제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었는데, 아, 89년인가 봐요. 근데 88년도인가에 지은 아파트, 하여튼 1년 전에 지은 아파트여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에 지진이 큰게 오면 정말 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집안 자체도 약간 이렇게 침식이 돼서 좀 무너져 있는 것까지 보여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저렇게 상황인데, 벽돌을 맞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저런 상황이 되지 상황이니까요.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작년 경주 사건도 그렇고 이번 포항 지진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현재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저 지역에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진 보강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비용이 문제예요. 이번에 저렇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그 지금 심적 트라우마까지 있고 아파트에서 지금 다 나와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긴급재난 그 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아예 그 집이 없어져 버리면 800에서 9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완파되지 않은 100만 원인데 그걸로 어떻게 집을 내진 뭐 보강을 하고 합니까?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도 그렇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렇게 갑자기 당하시면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트라우마에 그렇죠. 시달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걸 우리가 심리용어로는 민감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를테면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뒤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지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에 따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지진들을 크게 경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그 이후에까지도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끼는 그런 걸 우리가 민감화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민감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 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지금 피해 장면을 보는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민감화는 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아, 거거든요. 이건 그렇군요. 마치 우리가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한동안 어린아이들 중에는 물을 못 마시는 아이들이 발생했던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물리적 복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물리적 복구와 더불어서 심리 복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이게 공동체에서 거대한 규모에서 발생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없다면 사실 이후에 발생할 여러 물리적인 부분들과 심리적인 부분들이 함께 합쳐져서 이후에 뭐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불안에 대한 전파 이런 것들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또 심리적인 치료도 동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저렇게 반파되거나 완전히 부서진 네. 차들이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받습니다. 네네.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특약으로 풍수의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풍수의 특약에 가입을 해도 일부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차가 파손이 됐을 때 누군가 잘못을 해야 그 사람한테 원래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보험에서도 면책약관에 보면 저렇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저 건물 주인일 거 아니에요? 네. 건물 주인, 근데 저 건물 주인이 저걸 막을 수 있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가 완전히 의무화돼 있고 저걸 떨어지지 않게까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의무화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분들도 날벼락이에요. 저 건물 주인도 지금 완전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재 일단 우리나라 여러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긴급으로 이제 좀 고쳐주는 것까지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게 완파된 자동차들은 사실상 저 소유주가 그대로 저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사고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저렇게 재산상 손해가 막심해도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이런 주민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도 위로가 될까 말까 상황인데요. 오늘 저 멀리 서울에서는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늘의 경고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계기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귀를 의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의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는 말까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비극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늘의 경고라고 하면 아, 이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정치에 이렇게 쓰일까 해서 말이죠. 참 한국당의 지금 현세 주소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지금 이 지진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네. 지진 나서 정말 고통당하고 저기 지금 아까 화면 보셨지만 애들이 지금 집에 가서 연습장을 들고 나오고 학습지를 들고 나오고 또 지금 수험생들이 지금 초조하게 다음 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좀 위로를 하지도 못할 망정 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또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나쁜 정치죠. 그 어떤 재난이나 이런 상황들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또 정쟁의 요소로 삼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지금 저 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최고위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에 대한 또 한 번의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도 아마 그 뭐 발언할 때 홍준표 대표가 너무 오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홍 대표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재민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사실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 말이죠. 저희도 또 다음번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도 두려운데요.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은 어쩌면 이렇게 말을 정치로 엮어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시간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민심이 어려움을 교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절실한 그 형편을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물론 정치가 말의 정치이고 정당의 정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돌봄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발로 뛰는 정치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지금 현장이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번에 또 수능을 맞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차 속에서 또 추운 맨바닥 위에서 그 시험지를 들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각각의 모든 장면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포항 시민들은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라도 오히려 찾아가고 위로하고 네. 돌보고 이런 그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서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누리꾼들이 일부 비판하거나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웃으시면서 반사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 공세를 역으로 되돌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류의 최고위원은 그냥 이것도 역시 약간 반장난식으로 히읗히읗히읗 반사, 그러니까 뭔가 비난하는 목소리에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자유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런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게 포항에서도 저번 경주지진보다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 그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피해가 훨씬 크다면 현장의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이 피해 현황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자동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집이 무너져도 보상이 안 되고 정말 갈 곳 없게 나앉아야 될 그런 많은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재난을 돌파해 나갈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차라리 아 이번에 포항 지진에 관련해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논평이 나온다면야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네. 있겠지만 이걸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 그러면은 포항 시민들 도대체 뭡니까? 누군가 이 정부가 잘못하면 특정한 지역 사람들이 저를 고통받아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히읗히읗히읗 반사라고 하는 건 사실 국민들을 두 번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유해 최고위원을 뭐 계속 비난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만 말이 심하면 이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걸 넘어서서 정치가 외면당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이 두렵다 그래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만 밥도 서서 먹고 그리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이재민들이 사흘째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 가능하기는 어렵습니다.